안녕하세요, 보험왕입니다. 자, 이번 보험금 의뢰해 주신 분은 M사에서 치아보험을 1년 전에 가입하고 90일 지난 다음에 병원에 가서 임플란트를 11개 해야 된다는 소견을 받고 3개를 발치하였습니다. 1년 이내이니까 50% 지급을 받았고요. 나머지 8개는 1년 이후 발치하고 보험금을 청구했더니 1년 이내에 진단을 받은 거라 50%만 지급을 해준다고 합니다. 모든 치아보험이 발치 기준일로 지급이 되는데, 진단을 1년 내에 받았다고 50%만 지급해 주는 건 무슨 수작일까요? 그래서 제가 M사와 약관을 보고 제 의뢰인 통화 후 M사 보상과 직원을 참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여보세요? 네, 동장님. 네네. 네네. 제가 매일 통화를 할 거예요. 아직 안 하셨습니까? 예, 지금 바빠가지고 이제 지금 바로 끝나고 할 건데요. 예. 그러면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네네. 이제, 그거를 1년 전에 가입을 했는데, 90일 면책기간 지나서 3개는 했더니 50% 나왔는데, 나머지 8개는 이제 진단 기준일이 1년 전이기 때문에 50%만 지급이 된다. 걔네 측은 그런 거고, 우리 예. 측에서는 발치 기준일이 1년 지났으니까 100% 다 해달라. 그래서 이런 거잖아요. 얘네들이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3,050 몇만 원을 지금 저한테 준다고. 그러니까 8대에서 5대는 또 인정을 해주겠대요. 왜요? 아니, 8대에서 5대는 인정을,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해준다 그랬다가 내가 손해사정사를 붙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래 뭐 서로 절충해서 지니가 5대까지는 인정했는데 최대는 인정을 못 해주겠다 이래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 네. 치아보험을 제가 지금 약관을 보고 있는데요. 네네. 여기에 뭐라고 나왔냐면, 발치 기준이라고 진단 기준일은 일단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보험금 지급 예시가 있어요. 예. 여기에 보면은 발치를 언제 했느냐에 따라서 50%냐 100%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따로 진단 그런 내용은 아예 없어요. 그래, 예. 진단을 그때 받았기 때문에, 뭐, 진단, 뭐, 그래, 뭐, 약관이 그래 돼 있다고 내는데 막 지거리는데, 내가 뭐, 약관을 보질 않았으니까 뭐, 알 수가 있나, 이거. 그래서 여기서 팩트는 뭐냐면, 네. 일단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런 내용이 정확히 없고, 그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의해서 네네. 애매모호한 거는 제2조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그 약관 해석에 보면 네. 계약자한테 유리하게끔 해석을 한다고요. 어, 어. 예, 그냥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이거를 사장님과 통화 후에 전화할 거예요. 제가 얼마나 그 고용하신 손해사정사보다 제가 약발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네. 아무튼 제가 통화를 해서 제가 정확하게 여기저기 좀 한번 요모조모 제가 따져가지고 최대한 한번 도움을 드릴게요. 아, 그래서 예. 내가 선임한 손해사정사 놈도 바보 같은 놈이 뭐 그렇게 뭐 절충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있다고 그렇죠. 소리하니까 내가 답답해가지고. 저는 보험 영업부에 있지만, 솔직히 그 손해사정사보단 제가 치아 쪽은 제가 좀더 많이 알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경험이 많이 있으니까. 예, 그래, 지금 통화하실 거죠? 네네. 지금 통화하셨는데 통화하고요. 저한테 좀 연락 좀 다시 한번 예. 주십시오. 그리고 이게 되든 안 되든 한번 제가 이런 사례 혹시 유튜브에 좀 올려도 되겠습니까? 좀 예. 왜냐면 이런 게 지금 M사가 워낙 이런 거 가지고 장난질을 많이 해요. 아, 근데 보고 그냥 뭐, 금융감독위원회에다가 뭐, 인원을 넣든지 뭐, 마음대로 하라고 더 이상 절충을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언제나 배째단 치고 나왔지. 나가요. 예. 근데 예? 사장님은 5년 동안 뭐 고지상이나 이런 거다 원칙적으로 지켰잖아요. 예, 그런 예. 것만 지키면 무조건 나와야 돼요. 근데 얘네 입장에서 억울한 거죠. 1년 동안 보험료 얼마 안 되는데, 몇 천만 원 줘야 되니까. 200한 50만 원 냈죠, 보험금을. 그렇죠. 그러면 사장님 입장에서도 솔직히, 물론 보험료 냈던 것보다는 많이 받은 건 맞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100%를 받아야 되잖아요. 아, 그러니까 내가 뭐할 말이 없어서 내가 말빨에 지니까 뭐 이거 뭐 그렇죠. 그래서 난 그럼 난좀더 줘라. 3,200만 원까지 해줘라. 그랬더니까 3,200만 원. 네네. 예? 3,200만 원이면 보험료보다 한 10배는 많네요. 예. 아니, 그러니까 지네는 3,054만 원인데 네네. 나는 그럼 3,200만 원 줘라. 나도 뭐 절반 서로 절충을 네네. 해야 되지 않냐 예. 그랬더니까 그렇게 못하겠다고 뭐 알아서 하라고 뭐 보험 뭐 금융감독원에 뭐 민원 넣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뭐 있다고 소리 하는데. 일단은 뭐 유튜브 보시고 치아 전문 저 네. 담당자 저한테 연락 잘 주셨고요. 제가 일단 네. 통화한 다음에 사장님한테 연락 드릴게요. 예, 통화하시고 전화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네, 2020 네. 1499474.
같은가요? 네네. 네. 네, 한창. 네, 한창원님이요? 네네. 네, 말씀하세요. 전화 주신 분은 누구세요? 아, 저는 보험 담당자인데요. 예, 근데. 네, 누구요? 보험 담당자요? 예, 보험 담당자요. 아, 저희 영업가족분이요. 담당자님이요? 근데 전화가 왔는데, 이거 네. 뭐 50%만 지급해준다고 그랬다면서요. 죄송합니다. 전화 주신 분 성함이랑 연락처는 먼저 주시겠어요? 아니, 전 보험 담당자인데 왜, 그 고객이랑 한번 통화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저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근데 이거 왜 50%밖에 안 된다고? 아니, 안내를 드릴 건데요. 개인정보 대답 때문에 네네. 담당 대리점 그 사용인인지 저희가 확인을 하고 안내를 해야 되니까 제가 여쭤봐요. 아, 저는 전화 주실 분이, 네. 저는 사용인은 맞는데 그 담당 네. 소개사는 아니고 그 옆에 다 다른 소개사예요. 그러면 그냥 아시는 지인이신 거예요? 네네. 아, 네. 성함은 밝히지 않으실 건가요? 네, 뭐 바뀌어봤자 솔직히 뭐 그렇게 의미가 있나요? 뭐. 그럼 저한테 전화주신 사유는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사유요? 사유. 사유가. 어떤 부분까지 전화주신 건지요? 네. 지금 50%만 나간다고 했는데 진단을 받아가지고 내용은 아시잖아요. 담당자니까. 네, 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네. 일단은 저도 같은 업계에 일하고 맵시컷 많이 파는데 여기서 네? 뭐 진단이라고 발치 기준이잖아요. 네? 진단 발치 진단일이시죠? 발치 기준이죠. 뭔 소리예요? 죄송합니다만 약방장에 그걸 지금 한 제가 통화를 했고 대리인 손사분이랑도 통화를 했어요. 손사분 손사분이고 저랑은 틀리잖아요. 근데 네? 약 손사분이랑 저랑 연관 짓지 마세요. 뭔지 아시죠? 저는 뭐 공격하거나 지금 따지자는 게 아니고요. 그 내용. 전화 주신 건 따지려고 전화를 주신 것 같은데요. 느낌은 그렇거든요, 지금요? 아, 저한테 그럼 얘기를 하면 되는데 뭐 손사 얘기를 왜 하냐고, 갑자기. 네. 손사가 저보다 많이 안, 해, 뭐 저보다 많이 할 수도 있겠지만. 안내를 충분히 지금 다 드렸는데, 지금 저쪽에서 저한테. 지금 한정훈님한테. 저도요, 저랑 통화를 네. 하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제가 전화했겠죠. 네. 예. 네. 그럼 저한테 요청하시는 게 어떤 건가요?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여기 약관에 지금 나와 있어요. 발치 기준이라고요. 근데 왜 진단 약관에, 기준이라고 왜 그렇게 나왔는지. 네? 약관 어느 쪽 보고 계세요? 같이 볼게요. 예, 82페이지 보세요. 82페이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지금 약관에 82페이지에는 아, 이거는, 다른 게 나와 아, 이거는 있고요. 그거 요즘 거예요. 요즘 건데. 그러면 어차피 뭐 기본 사항은 똑같으니까요. 그럼요. 네, 그럼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잠깐만요. 네. 혹시 그 진단이라는 기준 내용 나와 있는 것 저한테 읊어주세요. 네, 읽어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여기 있네요. 보험금 지급 사유요? 그러니까 앞부분은 제가 따르고요. 네, 제3조 보험금의 지급 사유고요. 내용 읽어드릴게요. 네. 네, 중간 부분부터 대한민국 내의 치과 병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최초로 연구치 발거를 진단받고 해당 연구치의 아래에서 정한 치아 보철 치료 네. 를 받고 해당 치아 보철 치료가 종료된 경우 치료 항목별로 아래의 치아 보철 치료 보험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네. 라고 되어 있어요. 네네. 그러면 앞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네. 최초로 연구치 발거를 진단받고 라고 되어 있으세요. 그리고 쉼표로 되어 있으시죠. 참... 최초로 연구치를 제가 받으셔야 되고요. 심사자님이랑 통화하기 전에 이렇게 네. 얘기할 줄 알았어요. 네. 네. 저희 스터디 그룹이 있거든요. 10명 다 저희도 다 공부해요. 약관 공부를. 그러니까 네. 그 약관에서 제2조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M의 모호한 경우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의해서 계약자한테 유리하게끔 해석이 됩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근데 이거는 뭐냐면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아니에요. 지급하는 사유예요. 지급하는 네. 사유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보상하지 네. 않는 손해에 진단 받고 나와 있으면 저 100% 인정할게요. 근데 지급하는 사유가 뭐냐면요. 동등기관의 치과에서 치료를 받고 진단을 받고 밑에의 사유 인해서 임플란트나 브릿지 틀리하면 보상을 해준다끔 나와있는 지급 사유예요.
그러면은 그 옆 페이지 봐보세요. 보험금 지급 예시가 나와 있어요. 보험금 지급 예시에 뭐 나와 있잖아요. 1년 전에 발치를 두 개 했을 때 뭐 하나만 치료받고 하나는 1년 이후에 하면 50% 지급된다. 근데 이거는 발치 기준이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또 보시면 계약 체결로부터 1년 미만은 50%, 1년 이후는 100%라고 나와 있어요. 계약 체결일로부터. 근데 여기 밑에 뭐라고 나와 있죠? 발치, 발거 기준이나 나와 있죠? 지금 제가 라이나랑 AIG랑 메리츠랑 그리고 다른 회사 다 똑같은 약관을 써요. 제가 눈으로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근데 딴 데는 다 지급이 되는데 왜 여기는 지급이 안 될까요? 말씀 안 들으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여기에 지금 다 목표를 제가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정적인 부분이 더 만져지게 되시는 거예요. 여기요, 딴데 약관이랑 제가 해드리고 딴데 한번 보상 사례 한번 제가 보내드려 볼까요? 왜 그거를 여기서 왜 M사에서 이게 맘대로 자기네끼리 약관 해석을 하나요? 네? 보내봐 주시겠어요? 그 그리고 지급 해줄 다시 제가 거예요? 검토를 해볼게요. 아, 지급 해줄 한 시간만 거예요? 불러드려도 지급 해줄 거예요, 그러면은? 아니,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아, 무슨 말도 아니고 빨리 지금. 아니, 여기에 보험 지급 사유고, 여기 옆에 콤마가 되어 있는데, 근데 뭘 이걸 진단받고 해요? 그러면은, 치아보험 세상에 누가 가입하나요? 만약에 90일 지나서 병원 치료받았어요. 충치 있고, 뭐 있고, 뭐 있고, 의심소견 있으면 1년 뒤에 받으면 다50% 지급되게요? 장난해요, 지금? 죄송한데요. 장난하십니까, 지금? 말씀을 왜 그렇게 하십니까, 지금? 아, 장난 안 하는 건데요, 지금? 저도 장난 안 합니다. 네, 말씀하세요. 말장난하지 마시고, 선생님, 시간 없으니까. 네? 있으신가요? 있으시면은 인적사항 말씀하시지도 않으셨는데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 뻔한 거 뭐냐면요, 심사자한테 제가 예전에 제 명부이나, 아니, 제 이름이나 이거 다 얘기하잖아요? 그쪽 영업 파트에 얘기해가지고, 또 지점장 통해서 와가지고, 거꾸로 내려와요. 예? 아니, 그거 왜 그렇게, 나 고객 편이에요. 고객 편이고 나 그렇게 하는데 왜 거꾸로 내려와서. 저는요, 하지만, 제가 보험회사 직원이긴 하지만, 저는 고객 편이잖아요. 네? 고객 편인데, 꼭, 나중에 꼭 이렇게 지점장이나 단장 와가지고, 아, 이거 민원, 이렇게 설계사가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항상 그렇게 해서 시지해요. 뻔한 루트 아니잖아. 풀었기 왜 그래요? 그래서 저한테 처음에 저한테 소득 말하는 거한거 아니에요? 그거 당연히 전화하시는 분이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왜 아니요. 인적사항을 말씀 안 하십니까? 아니, 모르면 인정하지 아니요. 저는요, 그걸 떠나서 저는 약관의 해석이랑 정확하게 이것만 얘기하면 되지. 소득을 왜 밝혀요? 그 소득 안 않습니까? 밝히면 모르고 제가 통화하는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는 게 아까 지금 누구랑 통화하는지도 전혀 모르고 향후에 이 대화에 대해서 누구한테 얘기하지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고객이랑 통화하면 지금 아실 거 아니에요. 저랑 통화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네? 통화로 얘기할 거 아니에요. 어차피 의뢰를 했으니까 제가 이분한테 해서 지금 전화 드린 거 아니에요. 네? 그 서로 시기해야 할거 없으니까요. 이거 왜 약관 해석을 멋대로 하냐고요. 네? 약관해석을 멋대로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요, 서로 분쟁이 있으면은 제2조에 뭐라고 나 있어요? 약관 해석에 읽어보세요. 네? 읽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아까 제가 주시기는 말했잖아요. 약관 해석 2조에 뭐라고 있어요? 여보세요. 네, 저잘 듣고 있어요. 증언 서류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어떤 서류요? 아까 처사와 동일한 약관을 쓰는데 거긴 지급을 다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맞아요. 네, 그러면 또 자료를 주실 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는데요. 이 사람 아니고 딴 사람인데 괜찮아요? 딴 사람 거 일단 주십시오. 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발치 기준에서 보험 나왔다는 거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요. 대표님, 여보세요? 그러면요. 자, 한 가지만 얘기만 할게요. 아니, 한 가지 얘기만 해볼게요. 아시겠죠? 뭐냐면, 그러면은 약관에 발치 기준이 말고 진단 기준이랑 차라리 써놓죠. 그러면은 진단 1년 미만에 1년 이후에 100%가 진단 기준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왜 발치 기준이라고 약성을 이렇게 만들어놓냐고요. 물론 한국개발팀이 아니니까. 쌍방향의 의견 다툼밖에 안 되시고요.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좀 전화주셔서 너무 어거지니까 그렇죠, 정확히 어거지니까. 답변이 있는 사항은 말씀 예? 안 하시고 담당자님, 어거지니까 그렇죠, 어거지니까. 무조건 얘기하시는 거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데요. 어거지라고 네? 말씀하지 마십시오. 지금 태극장님도 어거지입니다. 요즘에
알잖아요. 보상 잘안 되는 거. 요즘 손사해가지고. 뻔히 알아요. 저 거의 임원까지 다 알아요. 아는데, 중요한 거는. 아시는 분이 이러시는 게 제가 이상합니다. 아, 당연하죠. 고객의 권리를 따박따박 보험료 따박따박 나가면서 보상은 더럽게 안 나가잖아요, 지금. 네? 인적사항 밝히시는 걸 꺼려하십니까? 아, 인적사항 알아가지고 뭐 하게요. 그럼 나중에 저, 거기 있는 사람 친한데 역으로 내려와서, 아, 자제해 주세요. 나 저한테 그런다니까요. 뻔히. 네? 그거는 당연히 영업부서 알려드려야 되는 내용입니다. 아니, 영업부서 알려는 게 아니고요. 지금, 그,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지금, 아, 그냥 시기 장난 상품편들 이거 아니라고 그만하시고요. 알겠어요. 그냥, 지금 일단 결론은 대화가 지금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대화가 알겠습니다. 안 되는 거니까. 그 저희가 저 나름대로 할게요. 아까 그랬다면서 고객한테 고객이 녹취했던데 그 금융안전 민원 거세요. 우리 이렇게밖에 못 돼요. 이랬다면서요. 어떻게 네? 들으셨습니까? 고객님이 하신 말씀은 못 들으셨나 봅니다. 에이, 이병만한 별질만을 하대하겠다고. 저는요 실갱이 하기 싫고요. 일단은 잘 저희가 알아서 조치를 들으셨습니다, 하겠습니다. 대표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동의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야, 지금 거의 다 이런 식이에요. 지금 여기 M사에서는요, 아까 제가 얘기를 했지만, 보험금 지금 치아보험 손해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진단 기준이라고 그래요. 이게 어거지가 어딨어요. 다른 곳은요, 다 지금 발치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발치 기준이 아니고 지금 진단 기준이? 이러면 누가 가입해요? 가입하고 90일 지나가지고, 치과 견적 받아가지고, 뭐, 충치 치료가 있다, 뭐, 임플란트 해야 된다, 이러고 1년 이후에서, 무조건 다50% 받게요? 그러면은 약관에, 진단 기준이라고 해야 되고 발치 기준이라고 왜 써있냐고요. 이거는 어거지예요. 근데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고객한테 쇼 붙였다고요. 그러면은 5개 정도만 그100% 해주고 나머지는 50% 해줄게요. 이건 쇼부를 왜 치르냐고요. 지급이 되면 지급이 되고 말면 말 것이지 왜 딜을 하냐고요.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일단 고객이랑 지금 통화를 해볼게요. 저도 열좀 식히고요. 아, 뚜껑 열려. 진짜. 아휴. 네, 여보세요? 네, 보호합니다. 방금 전에 통화했어요. 네, 근데 제가 이거 그 발치 기준에 보상받은 사례 제가 보내드리면 참조는 한대요. 근데 참고는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얘네들은 작정하고 안줄것 같아요. 느낌상. 항상 레퍼토리가 그랬거든요. 예. 그뭐 손해사정사도 뭐 하고 당시 누구냐 소속을 밝히라고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소속 밝히잖아요. 나중에 여기 위에 지역 단장이나 지점장이 저한테 전화해요. 그래서 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네? 저희가 아무래도 그래도 보험도 뭐 혈연 지연 뭐 인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저도 거의 높은 사람 많이 아는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전 소속을 안 밝혔어요. 그 당시 누군데 처음 와서 뭐 제가 좋게는 처음부터 얘기는 안 했거든요. 네, 근데 와가지고 뭐 당시 누구냐고 하면서 발치 기준이 뭐 발치 기준 그런 얘기는 안 했고요. 진단 기준이라면서 뻔한 내용을 한 거예요. 여기에 뭐라고 나왔냐면 최초로 연구치 발거를 진단받고 해당 연구치를 한 경우에는 보상이 지급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당연히 발거를 진단받고 당연히 치료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얘들 약관 해석을 지네들 맘대로 하는 거예요. 맞죠? 그냥 중요한 거 팩트는 뭐냐면요. 안 주면 안 주고 주면 좋지 중간에 뭐 5개는 해주고 그렇게 쇼부를 왜 치냐고요. 이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뚜껑 열려가지고 그 자료 줘도 솔직히 얘네들은 안 먹힐 것 같아요. 원하면 줄수 있는데 일단은 민원은 거세요. 네. 뭐 손해사정사 얘기도 하는데 손해사정사가 나보다 뭐더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좀 그렇게 깔보고 그런 느낌 받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랑 뭐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감독원에 민원 넣고요. 예. 국민신문고도 민원 넣으세요. 이거 100% 이겨요. 뭔지 아시겠죠? 여기 약관에 나와 있다고, 여기에. 내용이. 네? 딴데, 뭐, 딴데 그 보험회사는 자, 지금 발치 기준 나와요. 다른 회사 지점장도 물어보면요. 이거 당연히 발치 기준으로 하지, 진단 그거는 꼼수래요. 네. 제가 몇 군데 보험회사 물어봤어요. 진단을 받았을지언정 발치를 그때 안 하고 1년 후에 했으면 1년 후에 발치인 거로 기준을 잡는 게 맞잖아요. 맞는데 걔 얘들이 머리 쓴다고요. 지금 보험금이 많이 나갈 거니까 지금 머리 쓴다고. 항상 얘네들 이런 식이에요. 네? 나중에 그래서 금융감독위원회하고 떠진 어디다 여기는? 국민신문고요. 국민신문고. 아, 국민신문고. 네네. 그렇게 두 군데다가 민원을 넣으라고요? 네네. 넣으세요. 그러면 얘네들이 그 다음에 뭔 답을 줘요?
뭐 중재라든가 솔직히 요즘에 금융감독원도 약발을 안 박혀요. 서로 합의하라고 그러지. 근데 거기서 비행되면 어떤 액션을 취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근데 어떻게 그냥 50%만 받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냥 거기서 땡치시고요. 아니요, 근데 받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하든 발악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이거 양호 가지고 최대한 하고 나서 어느 정도 그 서로 딜을 하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도 그 이, 저도 민원 넣는 그뭐 민원을 그냥 뭐 누구한테 이렇게 어디 법무사 갔어 이때나 어디 갔어 아니요, 이때? 그냥 금융위원회 사이트 들어가면 있어요. 아, 민원 넣는 여기 네네, 있어요? 예. 저도 오늘 하도 많이 통하고 그 심사장 측에 실갱이해서 기록이 떨어졌는데, 네. 예, 원래 심사과 그 일하시는 분도 보통 그런 기세지 않거든요. 엄청 세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도 못 받거나 어거지면 제가 그냥 포기를 해요. 근데 이건 당연히 소비자의 권리인데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이러면 영업팀 입장에서 누가 이걸 보험을 판매하고 누가 가입을 시키겠어요? 이런 식으로 자기네 보험회사 유리하게끔 해석을 하면요. 그렇잖아요. 그래, 잠시만. 아, 그래, 김 누나, 그 보험 심사하는 여자가 뭐라 그래? 참고만 하겠대요? 참고만 하겠다고요. 그리고 자기네들은 제가 봤을 때는 항상 이런 식으로 하고요. 네네. 저번에도 제가 그 질병 수습이 올린 적 있어요. 근데 지금 저기 H사전 나왔는데 얘네들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딴 데서 보험금 받았던 거 주세요. 그러면 우리 나올 게 있는데 안 줬어요, 아직까지. 얘도 요즘에 엄청 심해요. 옛날 잘 나왔는데 옛날에 보험사가 아니에요. 네. 하여튼 고맙습니다. 저 한번 서울 한번 연락 한번 드리고 찾아뵐게요. 아닙니다. 뭐 오셔도 안 오셔도 그거 둘째 치고요. 일단은 그 보험금 뭐 받을 때까지 한번 제 도움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고요. 예, 그리고 저도 이런 내용도 좀 유튜브에 올려서 제가 요즘 치아보험 판매 많이 하는데 이런 거 조심하라고 좀 어필을 해도 괜찮겠죠? 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예, 또뭐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아니, 예. 이게 뭐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지 아, 않습니까? 당연하죠. 네. 아니, 직접 통화를 해보셨지만, 걔네들이 그런 식으로, 나는 그러니까 뭐 이게 경험도 없고, 뭐 처음 뭐 보험금 처음 청구를 해보는데, 이런 식으로 하니까 나니까 아까...